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올해 가장 많이 들리는 키워드 중에 AI가 있죠. 여러분은 혹시 AI를 쓰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는 AI가 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제가 최근 들어서 좀 해외 클라이언트들하고 대화할 일이 많아지면서 영어로도 이제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니까 AI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 글이든 영어로 쓰게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번역 서비스들을 좀더 많이 쓰게 됐는데요. AI의 힘을 빌려서 번역을 하니까 저의 일의 효율성을 엄청나게 올려주더라고요. 물론 영어를 할줄 알지만 단순 번역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번역을 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더 중요한 곳에 집중을 할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오늘은 AI 번역 인 딥L을 활용해서 영작을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딥L을 소개를 드릴게요. 독일에서 만들어진 AI 번역 서비스인데요. 올해 5월에 창업가가 한국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다른 주요 번역 툴들보다도 번역이 되게 매끄럽게 된다는 평을 받은 바 있고요. 이제 딥러닝 기술이라고 해서 내가 입력하는 값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는 형태로 번역 결과가 자연스럽습니다. 기계 번역에서 발생하는 어색함을 줄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번역 품질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서 글로벌 진출을 생각하는 브랜드나 내가 이미 작성해둔 텍스트가 한글로 있을 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 서비스인 딥L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한글 텍스트를 영어로 바꿀 때, 두 번째는 영어 자료를 한글로 번역할 일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요즘 독일에 있는 클라이언트들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이 되게 글로벌해요.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 있고, 어떤 사람은 독일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하와이에 있고, 일부는 한국에 있고, 이런 팀을 이제 꾸려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한글로도 써야 하고, 영어로도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10월에 열리는 어떤 행사인 소셜 마케팅 파트너로 같이 어떤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를 하는 아티스트들의 소개글을 제가 한글 그리고 영어로 작성을 하게 됐어요. 아티스트 소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한글로 봤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딥L의 기술을 활용해서 영문으로 번역한 뒤에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쓰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사람이 번역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번역에 놀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의 자체 프로젝트인 사이드 프로젝트 소개를 번역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 파일 번역 파일에 뭐 PDF, 도큐먼트, 파워포인트 이렇게 아예 파일째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사이드 프로젝트에 있는 소개글을 복사를 해서 번역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소개글을 복사를 해왔고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되게 금방 번역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되게 좋은 기능이 번역 결과물 중에서 수정하고 싶은 문장이나 단어를 선택을 하면 대체안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를 지금 What happens when we get together? 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What would happen이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선택을 하면 What would happen if we got together? 이런 식으로 문맥을 맞춰서 다시 번역을 해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I have a long history of doing other things를 저는 I have a long record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선택지에 없는 경우에는 좀 직접 타이핑을 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여기서 만약에 When I took a year off를 gap year 라고 바꾸면 또 수정을 해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쓰고 싶은 단어나 표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면 알아서 그 문맥에 맞게 좀 뒤에 문장까지도 수정을 해주는 게 디벨의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번역이 초안으로라도 드래프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 수정할 것들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아무리 긴 글도 좀 빠르게 바꿔서 영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확실히 좋은 툴이 있으면 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활용 사례인데요. 영어를 한글로 바꿀 때 검색을 구글에서 영어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영어로 된 자료를 많이 접하게 되는 편이에요. 이 디벨 기능이 영어 아티클을 한글로 번역해서 읽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좀 다양한 언어로 검색을 할수 있게 되면 몇 배, 몇십 배의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영어를 읽고 이해를 할수 있어도 만약에 정말 좋은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기사를 발견을 했을 때 이거를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동료들하고 나누고 싶을 때는 아티클 자체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나누면 편하겠더라고요. 디벨에는 이제 글을 파일째로 번역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예전에 저장해둔 PDF 파일을 한번 통째로 넣어서 번역이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벨 화면에서 파일 번역을 눌러주시고 제가 번역하고 싶은 파일을 드래그를 해서 올려주겠습니다. 영어로 된 파일인데 이 글을 한번 한글로 번역해 볼게요. 이렇게 1분도 되지 않아서 전체 파일이 번역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누르고 이렇게 10장이 넘는 페이지가 순식간에 번역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이렇게 링크도 다 살아있고요. 기존 PDF의 포맷을 해치지 않아요. 이 포맷을 지켜주는 상태로 이미지도 다 들어있고 링크도 살아있는 채로 번역이 돼서 이게 저는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바로 동료들하고도 나누기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제안서를 디벨의 파일 번역 기능을 활용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각기 다른 글로벌 브랜드나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영어 아티클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 있는 동료들하고 공유하고 싶을 때 쓰기에도 정말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AI 번역 서비스가 있다는 게 처음에 낯설게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버리고 오히려 좀내 일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창의적인 작업이나 기획하는데 좀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좀 이런 단순 번역이나 나를 위한 초안으로서 텍스트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훨씬 더 시간이 아무래도 적게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내 편의에 맞게 서비스도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한글 번역이 필요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디벨의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들여다보시면서 일을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AI 기술도 나한테 유리한 방식대로 활용을 해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는 아무래도 날이 갈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특징도 있어서 AI 기술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들은 저처럼 내 일을 도와주는 역할로 이번 기회에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벨은 무료로 쓸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프로 형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 번역기인 디벨을 활용해서 영어가 필요한 순간에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벨은 웹사이트에서도 쓸수 있지만 웹용이나 모바일용 앱으로 다운받아서 더 편리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반복하는 성격이 강한 업무의 경우에는 AI의 힘을 빌려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크리에이티브 기획하는 일들을 끌어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